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달게 나왔는데요. 무지개 달게도 예쁜 아이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묵둥이도 들어와 있고요. 또 착한 아이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지개 달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은 또 이렇게 집시금이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착한 가격으로 많이 나오네요. 집시금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집시금이 몇 두인가요? 6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빨간 포트에도 있는데, 오, 너무 괜찮죠?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더 물이 많이 예쁘게 들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두수가 조금 더 많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3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수가 많게 조그맣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조금 노제트가 조금 커요. 큰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상자에 이렇게 다 들어져서 있어서 그러는데, 오, 너무 괜찮은데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다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오,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도 다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3두, 이렇게 5두, 5두 다 이상, 5두, 6두까지 다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이 3만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보이시죠?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고요. 이 창이 시그너처라는 아이가 있어요. 시그너처는 다육이 창을 다양하게 닮았을까요? 이것저것 조금은 다양하게 닮았을까요? 이게 다양한 모습이 나올까요? 이 아이는 이제 시그니처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8,000원. 8,000원 하죠? 어우, 너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빨갛게 있어요. 그냥 이 아이는 기본 창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묵은둥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모르는데, 우선은 이렇게 보면은 기본 창의 모습인 듯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고요. 이쪽 상자로 왔는데요. 이 아이는 실큐예요. 저도 실큐는 묵은둥이 이제 군생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구를 조금 달더라고요. 아유, 색감 예쁘죠. 실큐가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이렇게 들어져 있네요. 조금 작은가요? 이렇게 이 아이는 이제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예요. 풀도 같이 나 있네요. 아유, 실큐가 물들면 이렇게 예쁘거든요. 아우, 저도 시래기 위에서 물드니까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이 5,000원 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이제 대체적으로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조심조심 넣어야 돼요. 아이고, 못 넣겠어요. 이렇게 일단은 꺼내 놓고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 정도 수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이제 랜덤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아메스트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군생으로도 나오네요. 이 아이는 이제 아메티스트예요. 아메스트로는 넓죽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삐죽삐죽한 아이는 아메티스트잖아요. 오,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2만원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군생으로도 나오나 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군생이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6,000원 하네요. 이 정도 사이즈는 돼요. 이제 이 정도 한 뭐 가로 뭐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은 군생이 이제 모양은 조금씩은 다 다르네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니까는 이렇게 꼼꼼하게 끝까지 다 보시고 이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샤샤라는 아이예요. 제가 꺼내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샤샤는 이제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어느 정도 굳혀졌나 봐요. 하엽이 이 정도 있는 거 보니까는요. 이 샤샤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안 굳혀진 아이들도 보이시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언뜻 보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 자란 별의 눈물 같은데요. 이 아이는 아나캄포스라는 아이예요. 아나캄파포스라는 아이인데, 가격은 조금 있네요. 24,000원 하는데요. 아나캄포스라는 아이예요. 제이드 스타 금이 나왔어요. 제이드 스타 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한 4cm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8만원 하네요. 제이드 스타 금이에요. 가까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제이드 스타 금이고요. 저희가 길바금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백금이라는 아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나 봐요. 하나가 있네요. 가격은 10만 원 하네요. 길바 백금이랍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아이들도 보면은 금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백금으로 변하면서는 이제 뭐 노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쪽 박스에 보면은 또 아이스핑크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이게 얼마일까요? 가격이 9,000원 하네요. 9,000원 맞죠? 아이스핑키 이 아이들 가격 9,000원.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이네요. 예쁘죠? 그리고 또 샴페인 금이 들어와 있어요. 샴페인 금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샴페인 금도 이 정도 크기가 꽤 큰데요. 이 빨간 포트 사이즈 거의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그 조금 큰 아이예요. 가격은 45,000원. 가격은 4만 원 하네요. 4만 원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샴페인 금이에요. 이 아이는 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샴페인 금은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샴페인 금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도 못본것 같아요. 발키리라는 아이네요. 2만 원 하네요. 발키리. 얘는 발키리인데, 오우, 특이해요. 특이해요. 이렇게 펑키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려져 있으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색다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보던 거하고 많이 틀리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답니다. 입장이 이렇게 뒤로 뒤집어져 있는 아이들은 있기는 있는데, 발키리라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금은 아니고요. 이 아이는 그냥 발키리인데, 가격은 2만 원 하네요. 노라도 정말 인기 좋잖아요. 이 노라는 3두 2두로 되어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가격은 9,000원 하네요. 이 정도 사이즈는 이제 이그 풀분 사이즈보다 조금 커요. 노제트도 이 정도 되고요. 노라는 항상 이제 물들어서 나오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라 인기가 항상 좋더라고요. 노제트도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들이고요. 지금 상자에서 다 꺼내지 않은 상태라 이렇게 상자에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두울 수도 있겠어요. 하트 딜라이트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하트 딜라이트는 이런 아이들, 레인드랍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돌기가 다 있는데요. 돌기가 이런 아이들은 커요. 하트 딜라이트는 이런 하트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 해서 하트 딜라이트인데요. 이렇게 돌기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상자에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입장 다칠까 봐 꺼내보지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거의 다 굳혀져 있어요. 그리고 하엽이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하엽 뜨면은 아무래도 이제 목대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기천금이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 아주 뭐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6,000원 하네요.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굳혀져서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이제 더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도 있고요. 더 두수가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죠?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런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먼저 선착순으로 가겠죠? 풍성한 아이들이 먼저 선착순으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여기 구석에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자제옥이에요. 자제옥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한 번씩 가끔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큰 아이들도 있고, 조금 작으면서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자제옥 가격이 10,000원 하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다음에 또 진열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애프터 글루 이렇게 멋진 아이가 들어와 있답니다. 가격도 착해요. 오, 이 아이들은 애프터 글루는 이 정도 지금 사이즈 되지만은, 이 아이들은 이제 대품으로 크는 그런 종류죠. 애프터 글루가 아주 크게 멋지게 크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어우, 너무 멋있죠? 뽀얀 백분에 아주 입장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 가격도 착한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소울행 근무지가 나왔네요. 소울행 근무지도 있어요. 아우, 소울행도 물들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게 이제 크지도 않으면서 이 아이들은 적당한 사이즈로 소울행 이제 주황색 이렇게 물들면 참 예쁜데요. 소울행 근무지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키우다 보면 금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근데 소울엔 금은 가격이 얼마 하는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울엔 금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말관도 이렇게 착한하게 이제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오, 말관. 말관이 빨갛게 물들어서 다른 데서 좋아하시는 거 다 아시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말관이 사이즈는 이제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지만은 사이즈는 그래도 이 꽉 차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 5cm 뭐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 말관이 가격이 16,000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왔네요. 그런 너무 착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오, 예쁘죠? 오, 말관. 저 키워보니까는 자구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또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나왔어요.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나와 있답니다. 이 아이들 소인제 복륜금이잖아요. 소인제 금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 소인제 복륜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가격 16,000원. 오, 초반에는 큰 아이를 가격을 공 하나 더 붙여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아이들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아주 예쁘게 복륜금이에요. 그래서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라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제 한번 키우고 싶은데 뭐 몸값이 거해서 못 키우셨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 또 한번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륜금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또 희성금이에요. 희성금은 가격 4,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답니다.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밥은 이 정도 되어져 있는데 가격 착하죠? 이런 아이들. 금이에요. 이런 아이들.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 4,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연느라는 아이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연느는 이게 작은 아이들만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아이들이 군생으로 되어져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삼두도 되어져 있지만 우리 연느가 우리가 작은 포트에서 보던 아이들하고는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거든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손톱 끝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언니가 아주 멋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삼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멋있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 가격은 조금 해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멋진 아이들 우리 언니 가격은 5만원 하고요. 오리지널 스프레이드 마리아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냥 우리가 스프레이드 마리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는 오리지널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오리지널 스프레이드 마리아래요. 손톱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크면서 이렇게 철화 형식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손톱 끝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쭉 한번 볼게요. 이렇게 스프레이드 마리아 이런 모습이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표를 조금 잠깐 없애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이에요.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 멋있는 스프레이드 마리아 오리지널이랍니다. 크림베리가 이렇게 멋진 아이들 군생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 크림베리는 가격은 18,000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진짜 한몸 군생인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오래 되다 보면은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은 흙을 털다 보면 약간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주 큼직막하고 이렇게 더 수영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고요. 이런 아이들 지금은 하엽이 져서 그렇지 하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면 너무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요.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조금 더 달궈진 아이들도 있어요. 더 동글동글하게 굳혀진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씩은 수영이 많이 다르네요.
아니, 다르죠? 굳혀진 아이들하고 조금 덜 굳혀진 아이하고 섞여져 있어요. 아유,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크림베리. 가격도 착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이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마디바가, 오, 이런 아이들이 가격 5만원 해요. 3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정확히 3두로 되어져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3두가 되어져 있어요. 아, 프릴도 있으면서 너무 깔끔하고 예쁘답니다.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오,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제옷이 이렇게 10,000원에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네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0,000원 하고요. 샤프테 군생이 들어와 있어요. 샤프테 군생이 이런 아이들이 60,000원에 들어와져 있답니다. 오, 멋있어요. 오, 샤프테 이 아이는 철화로도 엮여져 있는데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뭐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서 둘, 넷, 여섯, 여덟, 칠두까지도 있고, 이 아이들은 이제 칠두가 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군생으로. 멋있는데요? 샤프테 너무 멋있어요. 이런 아이들 또 들어와져 있네요. 샤프테 가격은 6만원 하는데요. 6만원에 값어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블루커스가, 어우, 가격 15,000원에 나와 있답니다. 블루커스가 대체적으로 자구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적신군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신군생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 아이들 물 예쁘게 들은 아이들 보여드렸었는데, 이 아이들 요즘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오네요. 아무래도 두수는 조금 작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프릴이 있고 물다 들으면 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가격은 15,000원 한답니다. 오, 착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이런 아이들 또 나왔어요. 자태양이죠? 자태양 꽃이 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2만원에 나와 있네요. 이 아이도 또 나왔어요. 콩쿠르디아라는 아이인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아프리카 식물일까요? 이렇게 구근이 있으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구근이 있어요. 구근이 있으면서 이런 모습인데, 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지는 이런 모습 특이하죠. 꼭 일부러 말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콩그루디아라는 아이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이렇게 구근이 동그랗게 있고요. 이 아이가 블루쿨스하고 같이 있어서 거의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낳는데요. 이 아이가 프릴도 훨씬 많고, 이제 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져 있네요. 이 아이는 뭘까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4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도, 오,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두수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적신군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자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심으로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아마도 자구를 더 많이 달게 해서 군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어우, 너무 예쁘죠? 아유, 세상에, 이런 모습이랍니다. 아이는 금이거든요. 바이낸시라는 아이죠. 금이 있는데 가격은 3만원. 어우, 너무 특이하죠. 이런 아이들. 너무 특이한데요. 어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언뜻 보면 펄분베르크 금이나 아니면 연봉이나 이렇게 조금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네요. 목대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조금 더 연봉에 가까운 듯 그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데, 연봉하고는 입장은 조금 달라요. 이 아이는 더 통통하고 이제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피멍으로 살짝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연봉이나 펄분베르크금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느낌을 풍기기도 해요. 그래서 바이낸시금 가격은 3만원이랍니다. 이렇게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새로 입고가 되었고요. 향기 나는 버클리, 이렇게 꽃이 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달콤한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이렇게 나는데, 이 아이는 지금 이제 큰 아이한테서만 꽃대가 올라온 상태이고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바글바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도 바글바글해요. 한 1년 정도 키워서 이 아이들이 이런 데서도 꽃대가 다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꽃대 올라온 아이들. 근데 꽃대가 올라온 아이들도 있고요. 올라오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5부터 보면 이 아이 하나만 꽃대가 올라오지 않았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가격 착하죠? 가격은 5,000원이랍니다. 트럼펫 핑키도 들어와 있어요. 트럼펫 핑키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겨울 돌아오면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잖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네요. 트럼펫 핑키가 가격 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자구들도 나오는 모습들 보면은 항상 보면은 너무 귀엽더라고요. 트럼펫 핑키 이런 아이들 가격 8,000원 하고요. 이게 큰 아이가 들어와 있어요. 아도니스는 명품에 속하죠. 아도니스 이렇게 큰 아이들 보면 너무 멋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16만 원 하네요. 아이도니스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요즘은 뭐 이제 큰 대품이나 아니면 또 작은 아이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오, 이렇게 자구가 나오니라고 한쪽에 약간 틀어졌나 봐요. 이렇게 멋진 아이. 이런 아이들 가격은 16만 원. 오, 봉황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아, 멋있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려봤어요. 아주 멋있어요. 옆에서 봐도 너무 멋있죠? 아도니스, 이런 아이들은 16만 원 하고요. 아도니스가 이렇게 군생으로 튀어져 있는 아이 있어요. 이 아이는 군생인데, 큰 아이, 이렇게 3두 군생으로, 4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도 있는데, 자구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군생이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이 아이는 외두, 자구가 나오기는 해요. 이게 군생은 18만 원 하고요. 어우, 커. 이렇게 4두, 5두로 되어졌네. 양쪽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네요. 이 아이 가격은 18만 원 하고요. 소울에는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소울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외두로 있는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가격도 착한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들도 어우 가격 착해요. 가격은 25,000원 하네요. 보면은 큰 아이가 있고요. 옆에 쭉 있어서 4두, 5두가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어우 멋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어우 물들면 너무 예쁘겠어요. 소울에니 물들면 주황색으로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군생으로 엮여져 있는 모습이 조금씩은 달라요. 지금 막 들어와서 화엽을 정리를 안한 상태다. 그렇게 지금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런 아이들 화분에 가운데다 딱 심어 놓으면 너무 멋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소울앤 군생 25,000원 하고요.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서 새로 입고된 아이들만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